어느 나무가 오래오래 푸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을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때 되면은 어떤 나무는 아 가을바람 불면은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그때도 가을바람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돼도 여전히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를 보면은 야 그 소나무 잣나무가 끝까지 푸르른 나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될 때 또 혹은 일을 시작할 때는 누가 나은 사람인지 누가 지조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이 오래 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일에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때도 꿋꿋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서야 훌륭한지를 알게 되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소나무 잣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송백지 후조 이 말은 예로부터 선비의 기계 뭐 이런 걸 뜻하는 말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을 바람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그런 소나무 잣나무 같은 기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추구에서 뽑은 문장입니다. 이 추구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글을 가르칠 때 한문을 가르칠 때 많이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아주 짤막한 문장이면서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뽑은 문장입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처현이면 부하소하고 자효면 부심관이라. 자, 다시 한번요. 처현이면 부하소하고 자효면 부심관이라. 여러분들 쉽게 벌써 이해하지 않았나 싶은데 보도록 하죠. 처현, 아내가 어질면 이런 얘기죠. 부인이 어질면, 아내가 어질면 부하, 지아비의 화가 소 적어지고 좋은 부인을 만나면은 남편한테 잘못되는 일, 재앙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어질면은 지아비의 화가 적고 그야말로 집에 있어서 또 남편에게, 남자에게 있어서 부인의 중요성, 이것을 얘기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효면 부심관이라. 자효,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아들 자자는 자식이란 뜻입니다. 자식이 효성스러우면은 부심관, 부는 아버지 부자죠. 여기서는 꼭 뭐 아버지만 가르친다기보다는 부모 전체를 가르치는 걸로 봐도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관은 관대할 관자죠.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좋은 자식, 효자 둔 부모들은 다 마음이 너그러워요. 왜? 좋은 자식 두는데 기분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아내가 어질면은 지아비의 화가 적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문장을 놓고서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볼 한시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시인인 박일량의 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서 묘 괴한 동문 분미소 눈을 동문에 걸었어도 분이 아직 삭지 않아 벽강 천고 기 파도 푸른 강 천고에 파도를 일으킨다 금인 불식 전현지 지금 사람들 선현의 뜻을 모르니 단문 조두 기척고 조수가 몇 자인가만을 묻는다 예, 이 시는 그냥 들어만 봐가지고는 무슨 시인가 쉽게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 속에 고사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시 속에는 중국의 오자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자스라는 사람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초나라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억울함, 복수를 하려고, 억울함을 복수하려고 오나라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장군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대파합니다. 대파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공을 세웠고 또 이 오나라는 이 오자스의 힘으로 국가가 아주 강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나라 이웃에 있는 월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나라가 월나라를 또 격파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월나라 왕이 아주 그 강교한 계책을 써가지고 오나라 왕을 구슬릅니다. 그래서 오자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오나라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나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자스를 자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자스가 죽으면서 내 죽고 나면은 내 눈을 뽑아가지고 그 우리나라 동쪽 문에다 걸어놔라. 내가 월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것을 꼭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오자스의 예언대로 돼가지고 오나라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 고사를 알아야 이 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일량이가 고려 때 중국의 사신으로 갔는데 절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강이 있었는데 강에 파도가 이래가지고 배가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오자스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었더니 그때서야 이 파도가 가라앉아가지고 배가 건너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은 오자스를 위로해준 그런 시예요. 자, 그럼 그런 내용을 아시고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자스묘. 뭐 오자스의 사당이란 얘기죠. 오자스는 제가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고사를 보시면은 첫 구절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개안 동문 분미소. 개안. 여기 개안이라면 개자가 글개자죠. 그러니까 개안하면은 눈을 글다.